여러분 안녕. 저는 도산공원에서 오늘 오전에 로데오 쪽에서 미팅이 있어서 미팅하고 호구식당에서 밥까지 먹고 가빈이 누나를 만났습니다. 하이. 누나는 골든고스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지금 요즘에 또 생긴 핫한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걷다가 밤에 저기 뭐야 라고 했는데 또 새로 생긴 카페더라고요. 식물성이라고.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이따가 골든고스 가려고 합니다. 짜잔, 여기입니다. 식물성. 뭔가 되게 그린그린하고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의 카페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우와, 신기해. 카페 내부가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이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뭐 드실 건가요? 아메리카노에 여기 디저트도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런 거? 스콘. 이거는 바질 스프레드 스콘이고요. 이거는 바질 소르베입니다. 맛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오, 맛있다. 와, 그게 미묘하게 맛이 난다. 그쵸? 미묘하게 맛이 있죠? 근데 좀 튀기는 맛이야. 괜찮은데? 신사한테 밖에서 여기 뭐야? 신사한 카페. 되게 큰 회사에서 하던데, 여기도. 그러니까 잘라볼게요. 오케이. 이거 그냥 발라먹으라고 돼있네. 그쵸? 오, 뭐야? 오, 그러게. 난 이렇게 따뜻한 스콘 진짜 처음 먹어봐요. 엄마가 대표적인 적이야. 겁나 따뜻하네. 이거 먹어봐요. 크림 스콘 맛. 뭔 말인지 알겠죠? 뭔가 어릴 때 호텔에서 먹던 맛. 아, 그러니까. 도착. 저희 골든구스에 왔습니다. 신발 만들러. 하이. 안녕하세요. 우리 연지 과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오신님이 간단하게 랩 소개를 좀 해주시는 건 어떠실지. 인테리어이고? 몰랐어요. 제 천장 보니까 신발. 그래서 이게 이제 베니스 모래 주머니인데 저희 네. 스니커즈랑 모래 주머니를 같이 돌려요. 그러면 이제 스니커즈가 조금 더 유연하고 빈티지한 스케치가 생기겠죠. 그걸 이제 디스트레스 머신이라고 해서 저희 스니커즈랑 나올 때 저는 오늘 여기 흰색에다가 흰색 골든구스에다가 저만의 커스터마이징을 할 겁니다. 디스트레스는 저 머신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서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더 빈티지한 느낌을 강조하겠다 하면 아 어렵다. 그림까지 그림을 생각해 왔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네, 디스트레싱 정도를 원하는 걸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먼저 하고 또 하는 동안에 나머지 것들 할 수 있는 걸 저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누나? 그 정도면 미디움? 미디움? 어 신기해. 재밌다. 벌써 재밌어요 내가 지금 선택할 게 진짜 많아요. 아 이거 재밌네. 네, 좋아요. 우와. 우와, 패션 한 것처럼 그런 거. 우와, 오늘은 진짜. 와, 고마워. 미트링 for that. Okay, for yeah, and then we'll see in. For the drawings, I'll just go ahead. Okay, I guess, okay? Okay. 여기는 그 골든구스가 처음에 생겨났던 이태리 베니스에 있는 매점분들이에요. 진짜 삐까뻔쩍하다. 그래서 약간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보는 믹스매치네요. 믹스매치. 예. 네. 스타일링하기 좋은 저희 스니커즈가 빈티지하잖아요. 네네. 양말에도 이런 빈티지한 터칭이 있고 니트도 이런 디스트레싱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요게 최근에 손담비님께서 나 혼자 산다에 나왔다가 품절된 거래요. 품절 대란 이후 리오널에서 제일 뽑았어요. 와 이거래요. 예쁘다. 오 이거 금방 또 다 나갈 것 같은데? 와 졸기. 진짜 제 손에 올라 애기 신발이에요. 와 애기 이거 진짜 신은 진짜 귀엽겠다. 우와 대박. 골든구스 5층에 이런 테라스가 숨어있다니. 개방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이 직원분들 쓰는 공간인데. 보고 있어요. 아직 안에 안 했어요. 저쪽이 완전 더 제 스타일이에요. 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신발 크림 너무 귀엽죠. 제가 딱 원하던 느낌으로 지금 너무 멋지게 그려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요. Life is good.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슈링스에다가 참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 이렇게 보드? 랩이라고 써있는 보드 이따가 이렇게 줄에다가 같이 연결하려고요. 이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박스에다가 오늘 날짜도 적었고 이제 오늘 디자이너분 성함이랑 이렇게 뭔가 오늘 기억할 수 있게 사인도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신발. 착용해봐야죠. 와 착용한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골든구스라고 알아보겠어. 대박인데? 귀엽죠? 소감까지 너무 신경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짠. 오늘의 골든구스 랩 커스터마이징하기 끝. 완성. 이제 제가 하는 브랜드 이스타이스 오늘 제품들 대행사에 시딩 맡기러 갑니다. 연예인들 이제 시딩 하려고. 부킹 끝나고 다시 이제 갤러리 하러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더 뮤지엄 비디터 팝업을 해가지고 갤러리에서 잠깐 구경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 미팅 가요. 갤러리에서 팝업을 다 하고 봅시다. 저는 이거 티셔츠 요거 사려고요.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사이즈 물어보고 이거 하나 구매해서 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는 그래도 운동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집 들려서 씻고 다시 운동하러 왔어요. 아 진짜 뻐근해. 오늘은 석가탄신일인데 룩북에서 보여드렸던 예쁜 수트를 입고 저는 오늘 춘천에 갑니다. 친구 결혼식 가요. 진짜 저랑 엄청 친한? 지난 브이로그에서 봤던 예슬이 오늘 결혼식이어서 춘천 갑니다. 내가 또 춘천에서 대학교 나와서 진짜 오랜만에 춘천 가는데 날씨도 좋고 친구들 만날 생각에 기분이가 좋아요. 도착했는데 도훈이가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 오늘 축가할 건가 봐요. 오늘 데뷔한다 그랬어. 아니 너 2회차 나야. 네. 도훈아 너 그때 인사했잖아. 안녕하세요. 오늘 축가 부른대요 친구가. 감정 친구 같은 느낌? 이따가 내가 찍어줄게. 파이팅! 자기 결혼 아닌데 사연 스냅 해주시는 분이 너무 멋있다고 아이돌 같다고. 아 저요? 울지마. 프로는 안 울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울려 그래. 얘 왜 이래. 프로는 안 울어. 친구 이자 오늘은 이거만 먹을 거예요. 왜냐면 내일 아침에 촬영이 있어서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야, 국수 누가 가져왔어? 역시 김국수지. 야, 역시 결혼식이 국수지. 우리 옛날에 기억나요? 산성장 가서 먹었잖아. 그래, 야, 너 한대전 먹었잖아. 한대전. 닭갈비 괜찮네. 송장 사람이 인정하는 닭갈비 느끼니까. 야, 그래도 애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 애들도 이제 다 나이가 들었어. 오늘은 갤러리아에 간트 촬영 왔습니다. 지금 옷 입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촬영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옷도 너무 예뻐요. 제가 지금 이거 파란 색깔 입고 있는데 잘 어울리신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신발도 간트 거 신었습니다. 예쁘죠, 간트 거.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직원 간에 또는 고객과 눈이 마주치면 항상 문 내려.